끝나는 거 입장이세요? 그 입장에서 좀 뒤질 뻔했던 거 빼고는 열이 그렇게 많아. 지난 시간에 우리 자, 열의 정의까지 얘기했었죠? 네. 자, 열의 정의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될 수 있다. 자, 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호와 주인사이 온도 차이에 의해 자, 이동하는 에너지를 자, 우리 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너지의 정의라고 했지. 옛날 정의는 어떻게 내린다라고 했습니까? 다시 옛날 정의는 물체에 출입하여 물체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한다고 했지. 최근에는 이런 형태로 정의를 바꾸었습니다. 자, 그래서 열은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지? 열의 이동은? 오! 살아 돌아왔구나. 저온의 물체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너 50까지 너 옆에 개만 있는데 저온의 물체로 열이 이동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고, 자, 또 다른 열의 정의로서는 이런 정의를 내려줄 수 있어서 자, 어떤 정의 내려줄 수 있었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인공의 에너지. 중국어가 제일 뭐라고 해서 엄살쟁이야. 너 좀 아팠는데 뭐가 아프다고 하고. 지금 컸잖아요. 좀 전에도 첫째 날 많이 아팠어? 많이 아팠어. 봐봐요! 두 번째. 와, 말했잖아. 내가 두 번째 날만 아팠어. 아팠지. 열이 좀 나서. 자기 입으로 많이 안 아팠잖아요. 아프긴 아팠잖아. 저도 그러면 팔은 아팠어요. 이거 아주 그냥, 어? 어? 지금 억울해 하는데? 허. 어서 쏙 좀 해주시고. 자, 물체를 지공하는 입자들의 운동 에너지를 이해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게 열이라고 합니다. 자, 한편 자, 이렇게들 얘기해 줄 수 있다. 열 평형 상태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들이고요. 자, 열의 단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여기부터 오늘 하실 내용입니다. 잠깐만요. 근데 그게 오늘 나온 거예요? 결과가? 3분의 2? 선생님 이름이랑 학교? 응. 아, 나 선박. 왜? 나 중석 진짜 싫어. 너 왜 좋잖아. 싫어. 맨날 자서 나. 중석 때 나가면 카메라 키고 다고. 아 진짜? 아무도 안 키고. 선생님 키라고 안 해? 키라고 하는데 나만 키워. 애들 아니야. 쌤이 나쁘면 나한테 물어보래. 카메라 너가 맨날 키웠어. 넌 종교 부회종이잖아. 아 진짜? 우리 다 켜야 돼가지고. 맨날 미인정 한 번에 안 키면 죽겠냐? 근데 안 키면? 무단해. 근데 우리는 다 안 켜가지고 전체 다 무단식. 오히려 이렇게 그냥 신기하네. 우리는 켜야 되는 쌤이 있고 안 켜도 되는 쌤이 있는데 안 켜도 뭐라 안 하는 쌤이 있고 안 키면 무조건 뭐라 하는 쌤이 있고 그래서 한 두 명? 세 명 정도는 킬 때까지 막 수업 상황에서 킬 때까지 돌아가거든? 근데 다른 쌤들은 이제 안 치면 돼. 안 치면 하나 이러고 말고. 아니 오늘 학교 3교시까지 했는데 왜? 몰라. 집에 막 집었다 아니면 누나인데 네? 엄청나게 시험을 못 봤었거든. 누구요? 막 5점, 10점 막 맞았는데 몇 점, 몇 점 맞았어? 누구요? 중고학생이요? 누나 좀 반품 모양의 크크크 하는 거 보니까 왜요? 지금 중간고사 오늘 기말고사지? 아, 네 맞아요. 자, 오늘 시험이 끝났거든. 아, 물리가. 자, 두 번째. 자, 열의 단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기 속에서도 없어지면 자기가 펼치는 건 자기 성격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자기 생기분의 세트 관리, 그 다음에 내신 관리. 내신 계속 정교 흉안에 끌어놓으면은 적어도 뭐 SK 관리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SK 관리요? 스카이 정도. 왜? 인테가. 야 머스크는 그 스카이도 뚫고 화성까지 갔는데. 저 머스크까지 화성 가야 되니까. 열의 단위 단위 열의 단위 에너지 단위 단위 고 자, 어떤 단위? 줄 표준 단위로 줄이란 단위를 써요. 자, 줄이란 단위 쓰는데 줄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단위 어떤 단위 쓰는데 칼로리랑 킬로칼로리를 사용하고 있다라. 칼로리나 킬로칼로리 사용하는데 천배만큼 차이 나는 건 알고 있지? 자, 이때 1킬로칼로리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 1킬로칼로리. 1킬로칼로리의 정의는 시야지합니다. 자, 물을 1킬로그램의 온도를 분리초그램의 온도를 1도씨만큼 높이는 자, 필요한 열량입니다. 그러면 자 칼로리에 대해서 보면 1킬로칼로리는 몇 칼로리가 되지? 1000칼로리가 되고 또한 1칼로리라고 하는 것은 칼로리라고 하는 것은 자 얼마가 됩니까? 4.2줄이 된다고 4.2줄이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게 기억의 단위 관계라고 합니다. 자, 책에서는 뭐, 자, 이거 4186이라고 되는데, 4186, 4184 두 개 다 쓰고 있어. 그래서 이 책에서는 총 4184 썼는데, 이전 책들은 거의 4186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한편, 열량 보존법칙에 대해 살펴보죠. 실량 보존 법칙인가? 이게 열량 보존 법칙이 됩니다. 자, 고대 물체가 이런 열량은 여기서 열량의 정의를 안 했군요. 자, 열량이라는 것은 이걸 열량이라고 책이 안 나와 있어요. 열량에 대해서 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기호를 쓸 때 흔히 Q라는 기호를 쓰고 있거든요. Quality, Quantity of Heat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Quantity of Heat라고 해서 자 열량이라고 쓰고 있는데 자 이 열량이라는 것은 열의 많고 적음을 의미해줍니다. 자 열의 많고 적음을 의미해줍니다. 자 이때 조본의 물체가 잃어버린 열량은 조본의 물체가 얻은 열량과 같다. 그래서 이걸 열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봐야 되는데 자 여기에 간단한 문제가 열량 계산하는 문제들이 좀 나올 수 있어서 그 얘기를 좀 더 해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열이라는 걸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비열이라는 건 뭘 비열이라고 할까요?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물질
밀도 심한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남아요. 자, 이와 같은 열량을 기울이라고 하고 기울을 어떻게 구합니까? 기울 구하는 식을 보면 기울을 자 열량 남기 비율을 기호로 자 단위를 쓸 때는 보통 킬로칼로리터 킬로그램 도시를 쓰거나 또는 칼로리터 그램 도시를 쓰거나 또는 줄퍼 킬로그램 켈빈을 써서 나타내줄 수 있다. 그래서 비율과 하는 식 기호로 쓰면 비율은 C라는 스몰자 스몰 C를 사용하지 소문자 C를 사용하고 이거 곱하기 M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Q다 또는 Q다 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게 바로 열량 비열이다. 어? 그렇다면 물의 비열은 얼마가 될까? 앞에 썼지. 1. 열량 자 열량 단위의 정의에 대해서는 1 킬로칼로리 정확히는 열량 구하는 식에 대해서 얘기 또 해볼까 해요. 자, 열량 구하는 식. 자, 열량 구하는 식에 대해서. 3년대 다 서울대 갔으면 좋겠다. 셋 다 서울대 가갖고 어? 어디냐? 시립 쪽이나 여기서 선생님 술사 쪽에서 갖고 불러 달려가서 순대에다 소주 사줄게. 오 서울대 나와야지. 어? 아니야. 공돌이 공선이 또 많이 가. 어디 쪽 봤어요? 지금 쪽에 봤어. 학교 있고. 시비동이 제일 유명한 게 고시촌하고 순대집이잖아. 순대 먹었지. 선생님 개인적으로 엄청 걸 좋아하는데. 킬로그램 도시 어? 어디? 여기 단위 쪽에 기록하는 곳 여기? 아니 위에 여기? 그 옆에요. 여기? 네 칼로리 퍼 그램 도시 K자는 보여? 네? 마음속에서 막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제곱이라고 보는 건데 도시 이렇게? 도시? 아 제곱 제곱 그 도가 제곱 같아 보여? 네. 한 녀석이 이렇게 비싸면 위에 영제곱 dv를 접근하라고 했어. 응? 그랬더니 v0니까 빠져나가고 이대로 dv 아, 이게 상수라고 생각할까? 이게 엔지 영차 함수인데 자, 그러면 열량 구하는 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책이 없습니다. 자, 열량 구하는 식.
열량과 하는 식은 나 BBQ는 C 암탑 이런 식으로 기억해주면 좋다라고 했지. 열량은 비율 곱하기 질량 곱하기 곱도 원하다라는 식. 오케이? 이건 뭐 여러 번 봤을 테니까 잘 기억하셔야 될 거야, 그지? 어떤 기준형들에 대해서 좀 더 편하게 계산하고 질량 곱해주고 물질의 비율, 물질의 특성이 되겠지. 이걸 곱해주면 되더라 라는 얘기. 자, 한편 이것도 잠깐 볼까? 자, 얘네들이랑은 얘네들만 아주 특별한 값으로 물질의 특성은 아닌데 열용량이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어. 열용량이라는 것은 라디시라고 쓰는데 열에 많고 적음을 얘기해줘. 오케이? 열에 많고 적음이야. 어떤 물질은 물질에 따라서 같은 질량을 갖더라도 열을 담을 수 있는 용량이 다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이 열용량은 다음과 같이 구해줍니다. 열용량을 가지실 때 비율 곱하기 질량을 구할 수 있다. 단위는 자, 킬로칼로리 퍼 도시 또는 칼로리 퍼 도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얘는 줄 퍼 켈빈 이거를 사용해서 쓰고 있다라고 해줘. 오케이? 온도만 빠져있는 아이들. 자, 그래서 이게 열용량이라고 하더랍니다. 자, 앞필 열기관의 종류 뒤쪽에 나오겠지만 그냥 한번 대략적으로 자, 책 내용만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열을 일로 바꾸는 장치인 열기관은 자, 열을 얻는 방법에 따라 내용기관과 외용기관으로 나눌 수가 있다. 내용기관, 자동차에서 흔히 쓰이는 불꽃 점화 장치, 가솔린기관이나 디젤 기관과 같이 열기관에 대비해서 연료를 연소시켜서 열을 얻어내는 기관을 열기관이라고 한다. 연소가 기관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야. 반면에 외형기관은 외부에서 석탄이나 나무를 떼어서 작동하는 증기기관과 같이 열기관의 외부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열을 얻는 기관을 열기관이라고 한다. 자, 이번에는 기체가 하는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13쪽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공부하시다가 잘 모르시면 12월 초 이제 오늘 수업에서 이제 화목 수업에서 다음 시간 수업이지. 과거 애들 수업인데 물리원을 똑같이 나가고 있거든. 앞에 막 부분부터 그래갖고 복습을 하려면 걔네들 영상 보는 게 좀 도움이 될 거야. 오케이? 좀 복잡한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 처음부터 동상 앞에 부분이 없었을 거야, 그렇지? 찍었다 안 찍었다 해가지고 그래서 복습하려면 과거 애들 수업 물리원까지 들어도 도움이 될 거야. 자, 그러면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나중에 또 물리투 영상이 필요하면 어디거 보면 되냐면 진과학 2학년 애들 거 보면 되거든. 주말 수업 쭉 찾아보면 물리투를 나중에 하게 될 거야. 2학기 때 나중에 통과하면 찾아보면 다 나와. 그러면 우리 수업이 월금 화목 수업 나뉘어져 있고 주말 수업 나뉘어져 있잖아. 그래서 어려운 쪽 수업 들으려면 주말 쪽 수업 들으면 되고 쉬운 쪽은 주중 수업이 많을 거고. 자, 기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과거 좀 주말에 뭐 해요? 기체네? 나한테 시험 보자. 시험 봐요? 시험 보고 크니까 주말 3시간으로 이제 주말까지 한 번에 나오고. 기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기체의 압력에 대해서. 자, 기체 압력을 보면 압력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첫 번째 압력에 대해서 정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압력은 기호 P라고 쓰고 있어요. 자, 압력은 기호 P라고 쓰는데 무엇을 압력이라고 하지? 단위 면적에 물레스의 단위 면적은 얼마가 되죠? 1제곱미터가 되는 단위 면적에 수직으로 가해지는
그래서 압력 구하는 식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압력 구하는 식은 자, 얘는 면의 넓이 수직으로 가해진 힘의 크기 이렇게 표현해 주고요. 자, 얘 단위는 뉴턴 퍼 제곱미터가 되는데 이 값이 뭐라고 해? PA라고 써도 뭐라고 읽는다고? 파스칼이라고 읽어주고 있고 기호로 나타냈을 때는 P는 힘을 받는 면의 넓이 A를 쓰거나 S를 쓰거나 둘 중에 하나야. A분의 F다라고 써줘요. 또는 이때 힘을 우리는 전압력이라고 표현해 주거든. 전압력이라고 해서 전압력을 F라고 해서는 P 곱하기 A다라고 이야기합니다. P 곱하기 A다. 그러면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압력의 또 다른 단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압력의 단위는 여러 종류의 단위를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압력을 이렇게 정의해 보도록 하죠. 일기압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ATM이라고 쓰면 기압이라는 뜻이야. 오케이, ATM, Atmosphere에서 기압, 공기 압력이라는 뜻으로 ATM이라는 단어를 써. 자, 일기압의 크기를 얘기해 보는데 일기압은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얘는 수온 기둥을 이용해서 토리 천리가 실험한 결과를 써줄 수 있지. 맞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76cm의 수온 기둥을 올려줄 수 있다. 76cm HG, HG는 뭐지? 순의 원소 기호가 되겠지. 자, 그리고 얘는 760mm HG라고도 쓸 수 있겠지. 왜냐하면 1cm는 10mm가 될 테니까. 자, 이 녀석을 자, 압력 구하는 원래 식이 있어. 그 식에다가 넣어서 정리해 보면요 얘는 단거 같이 됩니다. 1.013 곱하기 10의 5승 뉴턴 퍼 제곱미터가 됩니다. 오케이. 자, 또 얘는 이렇게 쓰지. 자, 1.013 곱하기 10의 5승 뭐가 되니? 파스칼이라고 쓸 수가 있다. 그래서 1000을 이쪽에다 보내주고 100이 남는데 100은 접도로 헥토라는 말을 써. 헥타아르는 100제곱미터가 헥타아르지. 맞아요? 100제곱미터 헥타아르란 말이야. 또 10미터 10미터는 R이야. R. 미안하다. 100m, 100m 가면 헥타르예요. 운동량 농도의 크기. 네. 그리고 10m, 10m면 100 제곱미터가 되는데 그게 1R이야. 이제 주로 넓은 면적을 따질 때 우리 R 헥타르 이런 걸 얘기하지. 그래서 이 정도 크기를 생각하면 1헥타르다. 산이 어떻게 1헥타르만 못한데 아 그럼 축구장 하나 정도 못하겠구나. 뭐 2헥타르 탔다고 축구장 두 개 탔다. 선생님 중에 가장 많이 탄 게 50헥타르 정도 탔지? 축구장 50개 넓이 탄 거야, 산이. 무지 크게 산불난 거지? 엄청 큰 산불이야. 전에 가운데에서 산불났어요. 자,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자, 그래서 1013 헥토파스칼이라고 쓴다. 1013 헥토파스칼이라고 썼다. 자, 한편 자, 일기압이라는 녀석은 일기압이라는 녀석은 또 이렇게 나타내죠. 물기둥을 세워줄 수 있잖아. 자, 물기둥을 세워줄 수 있어서 어떻게? 자, 약 10.33m의 물기둥을 세운다 해서 자, 미터 H2O라고 쓸 수도 있고 토리첼리 시험 결과가 또 하나 있다. 1mm HG는 토르 또는 토리첼리라고 불러서 760 토리첼리 또는 토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압력의 단위들이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돼. 그건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거는 얘를 써야 하는 거예요. 110.33 뒤에 있는 뭐예요? 미터 H2O. 물기둥 10.33m 올려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건 자 지표를 보여줄 수 있다. 그렇다면 자, 두 번째 기체 분자와 분자 온도와 기체 압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분자 온도는 그리고 기체 압력을 얘기해볼게요. 분자 운동은 자 분자들이 주어진 온도에 따라서 운동하는 온도가 다 다르대. 오케이,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 운동이 활발하고 온도가 느리면 분자 운동이 약해져. 이때 기체 분자가 용기에 미치는 압력은 기체 분자와 용기의 충돌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얘기해. 기체 분자와 용기의 충돌에 의해서 압력이 주어지게 된다고 해. 오케이. 이거를 물리 2에 준해서 좀 깊게 알아보도록 할게. 아주 복합적인 게 이용되어서 그냥 정의하고 넘어가도 되겠지만 한번 그것까지는 살펴보도록 하자. 자, 기체 분자 운동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기체 분자 운동의 특징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매우 많은 수의 분자가 자, 또 기체 분자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 이상기체라는 걸 가정하거든? 이상기체라는 걸 가정하는데 시험학장 부분에서 살펴볼 거야, 따로. 그래서 이상기체라는 걸 가정하는데 이런 이상기체들은요, 자, 특별한 상태에서 아보가드로 수에 준하는 만큼의 수의 분자수를 갖고 있다라고 해. 그래서 몇 개 정도? 10에 23승계 정도의 기체 분자가 매우 빠른 속도로 얼마 정도 빠른 속도로? 10에 3승미터 버스 초당 약 1000미터 가는 빠르기를 가지고 자, 어떤 운동을 한다? 막 운동을 한다. 막 운동을 한다. 막 운동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운동 방향이 마구잡이로 형성되었다는 것은 방향이 마구잡이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운동하는지 한번 이야기해봅니다. 방향을 1xq이라고 하자. 자, 그리고 이쪽 방향은 y축이고 이쪽 방향을 z축이라고 하자. 이 용기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입자들이 들어있었어. 각 입자들의 질량은 모두 m으로 똑같다라고 할게. 몇 개만큼 있었대? 마지 n개만큼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들의 속도는 임의 방향으로 막 나타나지. 네, 그냥 그래. 자, 임의 방향으로 막 나타나기 때문에 그 속도를 크기도 특정하지 못하겠고 방향도 특정하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V와 화살표 기호 썼네. 벡터라는 뜻이야. 방향을 갖고 있다는 뜻이야. 자, 각 입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속도들이 나타나는데 그럼 벡터를 활용한 이 속도의 평균값은 얼마일까? 이 벡터의 평균값은 얼마가 되지? 전체 개수분의 각각의 속도.
계산해주면 되겠지. n분의 v1 v2 이렇게 얘기하고 이 평균값이 얼마가 돼버리지? 이 평균값은 얼마가 될까? 근데 n까지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n이었어. 그러면 뭘로 평균값이 얼마가 되지? 0. 0이 되고 왜 0입니까? 서로 상쇄돼서 무지무지 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짭을 이루는 반대 방향 속도가 있을 수 있어. 10의 13 생겨난 말이야. 어? 그럼 반드시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다 라고 가정하고 자, 잘 보는 거지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방법과 같은 평균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속력을 도입해서 써야 돼요. 아주 특별한 식을 도입해서 써야 되는데 그 식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식이 됩니다. 자, 어르메스 평균값이라는 값을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요. 자, 어르메스라는 것은 루트 민 스퀘어야. 무슨 뜻이냐? 제곱을 취하고 평균을 구한 다음에 제곱분을 취해준 값이야. 그래서 이것을 어르메스 값, 어르메스 평균 이런 식으로도 표현해 주는데 이 어르메스 값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V, RMS의 제곱은 N분의 V1의 제곱값이 V2의 제곱값이 어떤 VN의 제곱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균값을 구하면 자, RMS 값 흔히 책에서는 그냥 V바라고도 많이 써줘요. V바 평균이라는 뜻이지. 어? 네.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데 이 값을 루트 n분의 자, v1의 제곱 더하기 v2의 제곱 더하기 vn의 제곱이라고 써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데 실제로 이 아이는 이렇게 자, 얘기할 수 있어. 전체 개를 대표하는 속도야. 그래서 좌표값을 이야기해보면 x방향, y방향, g방향이다 라고 할 때 얘는 한쪽에 평균 속도를 갖게 돼. 이 속도의 x성분 vx가 되겠지. 또 y성분 vy가 되겠지. 또 g성분 vg를 갖게 되는 거야. 오케이? 모든 방향의 속도를 갖게 되는데 이때 vx라는 값은 vy와 같아야 되는 vg와 같게 돼. 오케이? 각 성분이 모두 같다는 거야. 등방성이라고 해. 모든 방향에 대해서 동등하다라고 얘기하고 또 v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vx의 제곱 더하기 vy의 제곱 더하기 vg의 제곱이 되어버리므로 이렇게 쓸 수 있으므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 vx의 제곱이라는 값은 vy 제곱이고 얘는 vg의 제곱이 되고 3분의 v 제곱이라는 값이라고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전체를 대표하는 속도를 그냥 v라고 표현해 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전체를 대표하는 속도를 그냥 v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뭐라고 쓰는 거예요? 스퀘어 루트 민 스퀘어 사각형. 너 영어 때문에 맨날 지각하면서 스퀘어 몰라? 스퀘어 저기 어 A 다음에 뭐라고 써져 있는 거 모르겠어. U A R E 스퀘어. 근데 A 뒤에 뭐가 저 너무 U가 A같이 생겼어요. 그 U 뒤에 있는 게 A인지도 몰랐어요. 저 C인 줄 알았어요. 아, 발음 보면 알잖아. 쌤 발음 보면. 쌤 발음이 그렇게
어쨌든 막 선생님 발음 때문이 아니라 보이는 것만 보고 실망이야. 전에 영어가 고작 그만큼이야. 네. 어떤 애들 중에 지난학기 들뜸 나오면 1일 1인 1답 시켜달래. 거부. 1등 나옵니다. 응? 뭐라고? 뭐 어디요? 1등 나옵니다. 아, 거기서 1등 나옵니다. 열심히 하는 애가 물리적으로 확 튀어 있으면은 나오지. 근데 열심히 하는 애는 물리적으로 안 튀어져 있고 또 머리 좋은 놈은 열심히 안 하고. 뭐지? 지금 1학년 애들이 선생님이 가르쳤더니 본격적으로 과거에 많이 가르친 상태에서 1등 못 하는 건 처음이야. 지금 1학년 애들이. 2학년이요? 2학년 올라간 애들. 당황스럽다. 내가 가르치는 애들 좀 드리겠다 안 나온다는 게. 보모가 1등 해줄 거네. 1학년에. 보모는 모르겠고 원영이가 요즘 열심히 해. 원영이는 잘해보고 있는데. 어? 특강 같이 했을 때. 되게 열심히 하지. 막 엉뚱한 소리 많이 하긴 하는데. 맞아. 요즘 갑자기 막 열심히 해. 괜찮아 열심히. 가서 가장 성적의 문제일 줄 알다 도요비? 도요? 도요비가 좀 헤맬 가능성은 좀 있어. 열심히 하죠? 어. 그다음에 경서도 성적은 아주 최상이 나는 거야. 그런 성향의 아이들 선생님 많이 가르쳤잖아. 나는 자기가 아는 거하고 써야 되는 거하고 구분을 못해가지고 열심히만 해준다면은 상위권을 유지하겠지만 1등급까지는 좀 쉽지 않을까. 도요비가 시계사건이 해벌레 해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도요비가? 네, 시계사건이 해벌레. 라이버체? 네? 라이버체? 아니요. 그럼 걔 뭐더라? 아, 걔 이름 생각이 안 난다. 생각보이에요. 갤럭시 거? 아니요. 샤오미 거? 명품시계요. 명품시계? 네, 300만원짜리. 도요비 그런 걸로 막 타고 가요. 태국에서 나니까요? 어? 태국에서야? 미친놈 아니야? 300만원짜리 부모님이 뭐 가고 싶은 거 없냐고 했는데 이거 사줄까 해가지고 그냥 그거 홀랑 샀대요. 300만원 그래서 맨날 집에서 그거 보고 있을걸요? 어우 너무 이뻐 이러면서. 진짜 그때도 아까부터 찾지도 못할 거 아니야. 헤어져 안 해요. 뱉진도 않잖아요 근데. 차고 와? 네. 어떻게 생겼어? 금색이야 막? 아니 그런 게 아니 시계가 금색이야. 상품값이야. 시계는 그냥 똑같은 시계인데 상품값이라고. 아니 금박으면 시계를 어떻게 쓰냐. 태고이어 선생님 본 시계 중에 가장 비싼 게 7,000만원대 시계가 있어요. 태고이면은 명품이 어울려고 많은 시계도 있다고. 제가 차는 시계는 엄청나게 비싼 시계 아니죠. 저희한테는 비싸지만 선생님이 전에 아는 선생이 자기 친구가 해외 갔다 왔다고 시계를 사왔다고 나한테 시계를 준 거야. 그러니까 알마니야. 알마니. 그리고 이거 짝퉁이에요? 그랬더니 그건 좀 모르겠다고. 그래서 차고 다녔어. 근데 선생님 가르쳤던 애 중에 알마니 차고 다니는 애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똑같아. 똑같은 모형이야. 차이가 없어서. 아, 진짜가? 진짜 줄 리가 없는데? 그 몇십만 원짜리인데 그걸 진짜 주겠니? 그리고 또 어떤 날 시계가 핀이 빠지면서, 끈이 끊어지면서, 핀이 빠지면서 딱 떨어졌어, 바닥에. 그 백판이 딱 열린 거야. 그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 전자시계인데 그 안에 시계를 고정시키는 장치가 있거든. 알을 고정시키는 장치가 있는데 명품들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그게 아니야. 근데 뭘로 되어 있는지 알아? 신문지 노돌 말아갖고 이렇게 내놔들고 그때 이래 짝퉁이 1500원짜리 갖고. 근데 구분이 안 갈 정도야. 겉에도 고무야. 원래 짝퉁 구분 절대 안 돼. 진짜 같아. 진짜 똑같아. 그 나중에 선생님 차다가 버렸구나. 에이씨 뭐 이딴 걸 좀 지랄이야. 짝퉁 시계 같은 게 만들기 쉽지. 옷보다 다음에 그러더라. 야, 밤에 태고기와 하나 갖다 달라고? 아씨 1500원짜리 중국에서 1500원짜리 만약에 아. 버모 같은 애가 태고기를 딱 차고 좀 차려입으면 붙여야 될 것 같아. 멋있게 발에 다 뭘 붙여놔봐라. 자, 그러면 자, 이런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체 분자가 벽에 부딪혀서 나타내는 기체 압력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야, 중학생이 왜 벌써 그런 명품에 너무 떴냐? 몰라요. 걔 맨날 명품 뒤지겠어요. 하나씩 다 관심 사고. 제가 뭐냐 지갑 뭐냐 사는 걸 좋아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지갑 사는 걸 좋아했었는데 지갑을 좋아하다가는 평생 내가 저는 여기다 다 뽑아보겠구나 생각해서 포기했는데 지갑 얼마짜리 사봤는데? 저요? 그렇게 비싸게는 안 샀죠. 부모님한테 눈치 보이니까. 저 스네이크까지는 살려다가 너무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고 찐따 같아서 안 샀거든요. 최고가가 그래서 60, 70이었던 것 같은데 최고가 단지가 작은 지갑이? 단지가 말고 장지가 단지가 세일에 50만원 세일에서 50만원이요? 생각보다 싸게 사셨는데. 자, 선생님 요즘 많이 입고 다녀서 지금 선생님도 명품 옷에 있었잖아요. 알죠. 네, 제가 바로 알아챘잖아요. 그때 굿지 옷 제가 바로 세이프 굿즈 아니에요. 일단 굿즈 입고 몽골리아도 있는데 몽골리아는 안에 들어갔고 굿즈 그 벌 이렇게 모양 그려져 있어가지고 아크네 스튜디오도 있었고. 아니고 귀찮아. 야 선생님 굿즈 청바지 있었잖아. 네 찢어졌어. 네 그것도 들었어요. 네 맞죠. 버렸어. 옷은 전 명품은 절대 안 입을 것 같아요. 나이키랑 아디다스가 최고였어요 솔직히. 아, 아니죠. 왜요? 인터넷에서 홈쇼핑에 인터넷 홈쇼핑에 세벌에 얼마짜리 파는 것이 제일 나은 것 같아. 나이키랑 아디다스가 최고인데 이쪽에 자, 어떤 용기가 있는데 각 용기에 각 돈의 길이가 개리라고 순간 주변의 길이가 되는데 이때 이렇게 참 쓸데없는 짓이죠. 불쌍한 짓이야. 자, M이 있고요. 사람이 명품이 돼야지 갖고 있는 것들이 명품이 되는 거 아니? 맞죠. 근데 전 이미 사람이 명품이야. 사람 되는 것 같은데 명품만 갖추고 다닌다고 사람이 되면 인간 명품이 되잖아. 맞죠. 그래서 준호는 인성이 아직까지는 좋으니까. 아직까지는 요새 나이 먹어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 자 여기 MV 자 M인 질량이 M인 입자가 VX라는 로 들어오고 있었대. 이때 벽면과 충돌을 해. 자, 이런 충돌은 무슨 충돌이라 할 수 있냐면 완전 탄성 충돌이야. 완전 탄성 충돌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보존되는 충돌을 의미해 줍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쪽 방향으로 자 똑같은 속도로 튕겨나가게 돼요. VX로 튕겨나가는데 우리 지난번에 봤던 거다 이거. 자, 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가 되지?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가 될까? 델타 P는 나중 동량
n분의 x가 되고 네. 그래서 얘는 운동량의 전체 변화량은 자 2m/s 라는 크기를 갖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이렇게 있다. 자 한편 충돌에 걸리는 시간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충돌에 걸리는 시간, 여기에 원래 붙어있는 시간을 측정해야 되는데 측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는 가정하에 얘는 이렇게 살펴봤지. 델타 t라는 것은 자, 이 입자가 여기에서 한번 나타나서 갔다가 다시 오는 데 걸린 시간을 충돌 시간으로 써보기로 한 거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시간이었거든. 그럼 얼마가 돼버리지? 자, 얘는 vx라는 속력으로 이 l만큼을 자 움직인 거지. l만큼을 왕복 운동하는 거야. 그래서 충돌 시간을 그러면 충격력이라는 걸 계산해 볼 수 있잖아. 자, 충격력을 계산해 줄 때 충격력 스몰 f라고 하면 얘는 델타 t분의 델타 p라고 쓸 수 있어. 델타 t분의 델타 p라고 쓸 수 있고 얘는 뭐가 되지? vx분의 el분의 emvx라고 쓸 수가 있어. 그러면 이 e 지워지고 얘는 뭐가 되니? L분의 L분의 MVX의 제곱이라고 하죠. 충돌 시간 한 번만 더. 여기서 붙어 있는 시간을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잖아. 너무 짧은 시간이라 해서 이 개 내에서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시간을 본 거야. 그랬더니 여기에 한 입자가 나타나서 충돌하고 사라졌어. 그리고 다시 나타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충돌 시간이라고 적어본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충격력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자 용기에 벽이 한쪽 벽이 받는 힘의 전체 크기는 얼마일까? 일반고등학교에서 이 정도 알면은 거의 경시급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거야. 종합적이면 자 한쪽 벽이 받는 힘은 얼마가 될 거니까 라디 F는 n 스몰 f 따라서 n 곱하기 l 분의 mvx의 제곱이라고 써줄 수가 있어. 어? 미리 갈까? vx의 제곱은 아까 뭐라고 했니? 전체 대표 속도로 써야 되겠지. 성분 속도가 아닌 전체 대표 속도로 쓰게 되면은 3l 분의 m mv 제곱이라는 값이 됩니다. 앞쪽에서 단식이 앞바닥에서. 저거 mvx의 제곱이에요, 쌤? 네. vx의 제곱이 3분의 vx 자 3분의 v 제곱이 되니까 여기 안 나는데 머리가 아프면 뭘까? 열을 맞출 걸 저는 2차는 열나 열 37 한 내려서 쭉 머리만 아파. 야 나 1차 맞는데 그런 말이야. 1차 1차 몰라. 1차 맞고 하면 안 나지. 희망해봐 너. 제 2차 맞은 사람. 저요 저 2차 맞고 일주일 넘어. 1차도 안 맞은 사람. 이해 잘했어? 너네 1차 맞고 하 눈을 생각도 하지 마. 어? 아 저의 나 예약 예약 안했어. 어, 그거 네이버 찾으면은 자녀 백신 있거든. 네. 거기 가서 맞으면 편할 거야. 예약 따로 안 해. 1차 맞고 화가 안 날 생각하지 마. 1차 아. 진짜 안 아프니까. 선생님 이달 말에 3차 맞는데. 1차는 8만 아파. 나만님이 좀 2차가 열이 나면 좋겠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 병이 받는 압력을 한번 살펴 볼게. 회장님 출신이다. 초반에 어떻게 지고 하지? 학생은 학교를 여기 받는 스트레스 여기 받는 압력을 그렇게 어 압력 받는 그대로 써주는데 P는 힘을 받는 면의 원리에 쉬고 작은 힘의 크기거든. 그렇지? 네.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써주는데 힘을 받는 면의 넓이는 얘의 넓이잖아, 그렇지? 얘 넓이니까 얼마가 되니? L 제곱이야. L 제곱분의 자 쟤는 얼마가 돼? 3L분의 NMV제곱이 되는거지. 자 그래서 이 값이 얼마가 되니? 3L세제곱분의 NMV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대. 여기서 L세제곱이 뭐가 되지? 종이에 B가 되어버려. 그래서 PV라고 하는 것은 3분의 NMV제곱이라고 NMV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어. 어? 근데 PV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 NRT 화학 시간에 이미 했지. 네. 이상기체 상태에 관한 걸 여기다 적용을 해볼게. 얘는 자 얼마? NRT야. 어 N이라는 녀석은 뭘 쓰잖아, 그렇지? 아보가드로수 N 제로라고 쓸게. NA라고 쓸 수도 있어. N 제로분의 N 곱하기 RT라고 쓰게 돼. 자 그렇다면 얘 이렇게 나타내줄 수 있다. 기체부터 한계가는 운동의 에너지를 보고 싶어. 자 그렇다면 여기 얼마? 3분의 2만큼이 곱해져야 되겠지. 그럼 이 변이 되겠다. 그치? 좌변 쪽이 되겠어. 자 우변 쪽은 얼마? N0분의 N 곱하기 RT야. 자 이건 가로하는 값은 뭐가 되지? 기체부터 한계가는 기체분자의 운동의 에너지가 될 거야. 기체 분자의 운동의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 되는데 n 어 거기에 n 빠졌다. 여기는 n 빠졌어. n 지워져 버리고 얼마? 2분의 3 n 0분의 rt라고 하는데 암바그로프의 기체 상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볼츠만 상수라고 해. 그래서 2분의 3 kt라고 부를 수 있대. 그래서 이 관계에서 우리 자 중시 나중에 가능한 것은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누구와 관계에 있다? 온도와 관계에 있다. 또 압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왜 나타난다? 기체 분자와 벽의 충돌에 의한 충격력이 주는 압력이다 라는 사실이야. 아시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써드렸어요. 저도 좀 불안하세요. 왜 이렇게 죽이고 싶었어요? 청소년들 거의 치사율이 적어. 그냥 감기 느낌 나서. 야, 요번에 진짜 거리 뭐야 사이 거리 완화 단식으로 그냥 했으면 진짜 엄청 줄었을 텐데. 인천만 지금 500명이지? 인천에서 얼마 안 남았는데. 500명, 500명 야 매일 500명씩 생긴다니까. 얼마 안 남은 거 아니에요? 총 7,000명인데? 하루 지금 야 전체 누적자가 인천이 10만 명 넘을 거야. 돼요? 어 까미하네요. 근데 지금 아까 질병원에서 얘기하는 게 집원에 얘기하는 게 어 이달 말쯤 되면 어쩌면 하루 진짜 만 명씩 되고 있거든. 야 선진국은 어떻게 우리나라 코로나 최선진국 중 하나였잖아. 중국 2등 했었잖아. 아이 근데 그때는 잠깐 그랬지 미국이 바로 저희 선진국 사이에 뺏어 왔잖아요. 다 뺏어 왔지. 다 뺏겼지. 그것도 말이도 멈췄잖아요. 미국이 캐리했잖아요. 에이 어쩌자고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내 습관인 동안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도 못했다. 저희도요.
내가 뒤질 때까지는 지구가 멸망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참 너무 자기 개인적이야. 어떤 애 개인적이냐, 저는 어떤 가정에 갔는데 또 나중에 어플로다니면서 마스크 안 하고 마스크 들고 돌아가니 뭔 뜻이야, 자기 예방접종 다 했다는 거야. 그러다가 엘리베이터 탔는데 와, 같이 타니까 되게 신경 쓰이잖아. 째려봤어. 거울을 통해서 내가 째려봤어. 그 아줌마 친구가 내가 째려보는 걸 봤어. 갑자기 자기 친구한테 야, 너 근데 왜 마스크 안 썼어? 어, 마스크 쓰면 얼굴이 부른단 말이야. 마스크 쓰면 어차피 안 보이잖아. 개 어이없어 가지고. 나 빨리 써, 사람들 다 빨리 써. 그때 됐어. 내가 지켜보고 있었던 게 한 15분 정도 지켜보고 있었거든. 근데 엘리베이터를 15분 동안 했어.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 기다려. 사람이 되게 많아가지고 엘리베이터 안 내려와. 어? 아무리 기다려도 15분은 절대 안 될 텐데. 뭐가? 어떻게 15분은 기다리지? 선생님 일단 가야 되는 층이 몇 층이나 찾아보고. 어, 서서. 들어가서 찾아. 아, 층을 눌러야 되니까 거부시기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 근데 그거 하게 하는데 10초가 안 걸리잖아요. 아, 찾아야지 늙어야 되잖아. 뭐 있지? 내가 찾아가야 되는 부서가 뭔지 모르잖아. 이름을 정확히. 10초를 찾잖아요? 못 찾아. 왜요? 나 그거 안내판 있는 거 단체 찾았어. 어? 안내판이 왜 어딨지? 어, 두리번들려가는데 자꾸. 근데 누르는데 시간이 너무, 눌러갖고 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 15분. 엘리베이터에 15분. 엘리베이터 앞에서부터 올라올 때까지. 그러니까요. 가능하군요, 우리. 왜 가능 못해? 저는 그랬던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10분이 안 되는데 저는. 저 새끼는 저거 아프대잖아. 왜 안 믿어줘? 15분 걸렸대잖아. 왜 안 믿어줘? 너 아파 지금? 응? 너 아파? 무슨 소리 갑자기? 너 아프냐고? 아니. 안 아프지? 안 아픈데는데요? 어? 지금은 안 아프지 새끼야. 아니 네 쟤 안 아프다고. 응? 아 그게 아파. 너 월요일 날 많이 아팠어? 월요일? 월요일 거의 아니 월요일 화요일 맞았을 때 거의 안 아팠지 그냥. 팔만 뻗어냈지 않아? 진혁아 화요일 날 아팠어 안 아팠어? 너무 아팠어. 그치? 죄송합니다. 너랑 휘방머리 저거 해. 왜요? 좀 일찍 했어야지. 할로윈 데이 때 쓰는데 칼로 푹푹 파가고 떨어지고. 선생님 살인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다는데 그 내용까지 한번 체크를 정리해 볼게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고, 자 면적 AX 수직으로 누르는 힘의 크기가 F일 때 압력 P는 다음과 같다. P는 A분의 F 단위 뉴턴퍼 제곱미터 또는 파스칼을 쓴다. 자 분자 운동과 기체의 압력에 대해서, 기체는 매우 빠른 속도로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 기체 분자들이 당긴 용기와 벽이 충돌하여 운동량이 변화되고 이에 따른 힘이 벽에 작용한다. 용기에 담긴 수많은 기체의 분자들이 용기 벽에 충돌하여 용기 벽에 압력을 가하는데 이것을 기체 압력 또는 기압이라고 한다. 야, 우리 여태까지 책만에 쓴 걸 말로만 표현해 놨어. 너무 심하지? 그래서 이 말 표현을 선생님이 식으로 다 바꿔드린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운동의 에너지, 진짜 운동의 에너지가 온도에 관계한다는 부수입까지 거론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기체가 왜 하는 일을 한번 살펴볼까요? 거기서도 자세히는 안 나와. 책이 다 막 허접해져갖고 배워야 되는 얘기들 다 빼버렸어. 그래서 선생님 그걸 다 채워주면서 수업하고 있거든. 그런 것들은 안 먹어봐. 기체가 외부에 하는 일과, 자 기체가 외부에 하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자. 그리고 절대 코로나 백신 맞는다고 코로나 안 걸리는 거 아니야. 백신의 효과는 안 걸리는 게 아니고 병균이 들어왔을 때 병 증상이 생기지 않다는 거야. 항체를 미리 맞거나 빨리 잡아주는 거야. 그렇다고 안 걸리진 않아. 너희 무슨 감기 예방 주사 맞으면 하루 이틀 정도 잠깐 아프잖아.
혀부도 아프고 그다음 약간 몸살 나고 좀 열나고 이러잖아. 코로나 실제 내는 백신이 몸에 백신 맞으면 몸에 항체가 생겼을 때 실제 병균이 들어오게 되는 그 정도 반응을 한단 말이야. 근데 내 항체가 제대로 형성 안 돼 있으면은 그냥 당하고 말고 항체가 잘 형성돼 있으면 바로 물리치니까 물리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지. 우린 괜찮아, 내가 걸렸어. 안 걸린다는 건 절대 아니야. 어? 그 신복하지 마. 백신은 안 걸리는 게 아니고 덜 걸리게 덜 아프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야, 괜찮다. 너네 저런 자 날판 아니야? 기체가 외계하는 일을 봅시다. 사람들이 백신 맞으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아니라고 절대 사실 아니. 아, 즐거웠다. 한 3교시쯤에 주는 머리 아파서 두참이라 못 자오겠다. 선생님 시험 끝나고 바로 같이 할 수 있어요. 수업 촬영해 주세요. 자, 이쪽에 기체가 있어요. 이 기체는 내부에서 압력 뭐가 작용하고 있는데 P라는 압력이 작용하는 거야. 이 피선의 단면적이 뭐라고 해? A라고 하자. 오케이? 자, 그럼 얘를 이렇게 밀어내는 거야. 기체가 외부에 밀어낸대, 얘를. 자, 그래서 얼마큼 이동했대? 델타 S만큼 이동했다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 기체가 벽에 미치는 전압력은 얼마야? 전압력은 F를 전압력이라고 한다 그랬지. 전압력은 뭐 P 곱하기 A라고 합니다. P 곱하기 A야. 자, 그러면 이 순간에 기체가 외부에 해준 일의 크기는 자 얼마가 될까? W라고 하는 것은 F 곱하기 이동거리 델타 X만큼 이동했지. 그래 안 그래? 대입해주면 얘는 뭐가 돼? P 곱하기 A 곱하기 델타 X가 되는데 A 곱하기 델타 X는 뭐가 되지? 부피 변화가 되겠지. 따라서 얘는 P 곱하기 델타 V라고 써줄 수 있는 거야. 이때 만약에 델타 V가 양의 값이냐, 기체가 팽창한 거야. W가 양의 값이야.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해줬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델타 V가 음의 값이냐, 압축된 거야. W도 뭐가 돼? 음의 값이 된다. 그래서 수축하면서 기체는 외부부터 일을 받는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체가 외부에 하는 일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까지 질문이 있는 사람. 질문은 없으십니까?